이번 시험 분석 종목은 농업바이오입니다. 농업바이오는 뭐 업종은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생물공학, 농업 분야에서 이제 생물공학 업종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농업바이오가 지난번에 대북 남북 정상회담 평화 분위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단기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회사의 재무 구조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가 없는 종목인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죠.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은 2년 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고 이미 꼭지 목표가가 친 종목들 400%, 500%, 1000%씩 친 종목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아직까지도 꼭지 목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업바이오는 잠재자산이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흔한 말로 이런 속담이 있죠. 장모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먹는다. 장모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먹는 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세상사입니다. 자, 농업바이오는요, 회사의 재무구조는 뭐 괜찮지만 현재가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회사의 재무구조는 굉장히 좋은데 현재가가 한 반토막,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한 반토막 정도 났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 메리트가 있죠. 자, 동종목이 14,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작년 올해 기술적 반등 구간이 계속 오는 이유는 자, 이 종목의 이 구간이 중대 지표 구간입니다. 왜 여기에서 바닥이 형성이 되는가? 그러면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계속 바닥 형성이 여기서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식에서 절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더 올라올 수 있어도요, 강력한 매물벽이 지금 현재 16,000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변곡이 또 한번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대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오면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농업바이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2년 넘게 홀딩하고 있는 붉은 태양의 추천주, 그리고 저도 매수했고 저희 회원님도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그러면서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300%, 400%, 500%, 1000% 오른 종목은 전부 다 매도를 치고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지금 손실이어도 계속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농업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저점이 깨지면 하방 압박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16,000원에서 16,200원을 지금 당장 돌파 시도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고요.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아직까지도 더 겪을 구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을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는 분석 시향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검색하시고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